25일 수원에서 막을 올린 27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이는 지난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 출장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 협회인 월드옥타와 협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오해 수도가 있는 수원에서 우리 세계 대회 열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가슴 벅찹니다. 전 세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회를 열어 판로를 개척합니다. 국내 기업인들에게는 경제 활동의 폭을 넓힐 기회. 같은 날 김 지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방콕에서 뵙고 제가 수원에서 다시 뵙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대했는데 약속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장길에선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